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생성을 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만들 겁니다. 자,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들을 그룹핑해 놓은 것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일은 뭐냐면, 자, 첫 번째로 인스턴스들, 그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생성될 인스턴스들이 어떤 가용성 존에서 생성이 될 것인가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성할 인스턴스의 최대량과 이 제거할 인스턴스의 최소량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최소량보다 적은, 예를 들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생성을 했는데, 최소 2개 이상의 인스턴스라고 지정을 했을 때, 현재 인스턴스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생성하자마자 인스턴스 2개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생성할 인스턴스의 이미지 타입이 정의되어 있는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인스턴스의 타입이나 그 인스턴스가 어떤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인지를 지정하는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생성을 했잖아요. 바로 그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지정하는 기능을 오토 스케일링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빠져 있는데, 이 ELB, 로드 밸런서죠.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 그 ELB를 지정을 해서 생성되는 인스턴스가 어떤 로드 밸런서에 등록되어야 되는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토 스케일링이 특히나 웹 서비스와 같은 곳에서 사용이 된다 그러면 ELB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죠. 자, ELB,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스턴스 여러 개를 자동으로 생성을 했을 때그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서로 다른 URL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ELB라는 것을 앞단에다 놓고, 그리고 각각의 인스턴스들을 그 ELB에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서 사용자들은 ELB가 가지고 있는 URL로 접근을 해서 각각의 서버로 자동으로 이 트래픽이 분산되도록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사용자가 있죠. 유저죠. 유저가 이 앞쪽에 있는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Elastic Load Balancing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서비스가 알아서 이 사용자의 트래픽을 뭐, 이첫 번째 컴퓨터로 보내거나, 또는 두 번째 EC2 인스턴스로 보내거나,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오토 스케일링에 의해서 자동으로 늘어나는 인스턴스들이 요 ELB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도록 한다면, 인스턴스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이 ELB를 통해서 사용자의 접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이제 또 생성을 할 건데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런치 컨피그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오토 스케일링 역시 명령어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바로 여기에 있는 ascreate autoscaling group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쉘을 준비해 볼게요. 자, 여기서 ascmd 명령어 리스트가 있죠? 그 중에서 ascreate autoscaling group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있네요. ascreate autoscaling group 그리고 help를 해보면, 자, 도움말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도움말에서 포맷을 먼저 보면 autoscaling group이라고 하는 명령어 다음에는 autoscaling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max size 오토스케일링을 통해서 얼마까지 인스턴스를 만들 것이고, 또 min size 얼마 이상 인스턴스를 만들 것인가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대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생략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옵셔널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availability zones라고 하는 것은 가용성 존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desired capacity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건 뭐냐면 오토스케일링을 시작했을 때몇 개의 인스턴스를 기본적으로 생성할 것인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부분은 그 생성된 인스턴스가 어떤 로드 밸런서에 장착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쿨다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쿨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스케일링 활동, 즉 인스턴스를 추가하거나 인스턴스를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토스케일링 활동인데요. 그 활동과 활동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적인 간격을 줄 것인가 라는 것을 초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토스케일링을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그리고 create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라고 입력하고 첫 번째 형식은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my group 이란 이름을 저는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와서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런치 컨피그레이션이죠. myLC는 뭐였죠? myLC는 마이크로 인스턴스 타입을 제가 생성했었던 이 이미지로 만드는 컨피그레이션 설정이죠. 자, 요걸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화면을 좀 키울게요. 어베일리빌리티 존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여기 AP-NorthEast-1B라고 하는 것은 도쿄에 있는 인프라 중에 뭐 하나를 지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걸 붙여넣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min-size 1 그리고 min-size 3으로 되어 있는 max-size 3은 여러분이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를 최소 1개, 최대 3개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min 값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명령을 딱 내리는 그 순간에 바로 인스턴스가 1개 생성되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desired capacity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2로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인스턴스의 숫자가 2개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 명령을 내리자마자 두 개의 인스턴스가 생성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값을 제가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값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숫자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습하는 단계고 여러분이 오토스케일링을 처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부담, 특히나 요금 폭탄이 전 제일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 위험 요소 때문에 숫자를 적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를 지정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것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일단 하고요. 자, my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로드 밸런서를 에다가 새로 추가되는 인스턴스들을 등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엔터를 누르기 전에 제가 my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EC2 인스턴스의 매니지먼트 콘솔로 가서요. 그 중에 보시면 자,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것이 보이시죠? 요걸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한데 요건 삭제를 할게요. 자, create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요걸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my load balancer 이름이 갔는지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로드 밸런서의 이름을 적어줬고요. 그리고 로드 밸런서 프로토콜로는 기본적으로 HTTP가 열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포트의 프로토콜을 쓰고 싶다면 그것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컨티뉴를 누르면 자, 이렇게 생긴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 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은 부하를 분산해 주는 것과 함께 그 부하 분산에 참여하고 있는 인스턴스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만약에 건강하지 않은 인스턴스가 있다면 그 인스턴스로 트래픽을 보내지 않아서 사용자에게 장애가 발생됐다는 사실을 노출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헬스 체크고 다른 말로는 핑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index.html이란 파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저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저 파일을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시간이 열리지 않으면 이 로드 밸런서가 그 인스턴스
그 해당 인스턴스는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인스턴스로는 트래픽을 보내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인스턴스의 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이 로드 밸런서는 장애가 발생한 인스턴스에게도 계속해서 핑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인스턴스가 응답하기 시작하면 다시 그쪽으로도 트래픽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생성한 인스턴스들은 그 안에 topic.php라는 파일이 있어서 이 topic.php를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있죠. 그러면 이 topic.php라고 하는 곳으로 일정하게 핑을 보내서 이 인스턴스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체크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여기 ping path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topic.php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경로로 계속해서 핑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response timeout이라고 하는 것은 5초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health check interval을 0.5min로 하게 되면 30초 간격으로 핑을 보내겠다는 뜻이고요. unhealthy threshold라고 하는 것은 이 임계점이라는 뜻입니다. unhealthy는 건강하지 않은, 즉 건강하지 않은 임계점으로 핑을 두 번 보냈는데 두 번 다 응답하지 않거나 에러 메시지를 토해내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health threshold라는 것은 자 건강한 상태라는 뜻이고요. 즉 건강하지 않았던 상태, 장애가 발생했던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다시 올라오는데 10번의 핑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컨티뉴를 누르고요. 자, 여기서 그냥 컨티뉴를 눌러서 넘어가세요. create를 하게 되면 자, my load balancer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돼서 현재 서비스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load balancer의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보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스턴스가 없다라고 나오죠. 예. 여기 밑에 보시면 availability zon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사용할 가용성 존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명령에서 사용했었던 availability zones라고 하는 부분에서 ap-northeast-1b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즉 1b에 해당되는 인프라에다가 우리가 만들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ap-northeast-1b라고 하는 이 가용성 존을 추가하고 뭐 이걸 해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save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my load balancer라고 하는 저 load balancer 서비스는 이 ap-northeast-1b라고 하는 가용성 존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우리가 생성한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추가되게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로드 밸런서는 우리 수업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 일레스틱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부분의 수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명령을 다 완성을 한 상태예요. 여기서 엔터를 땅 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저의 인스턴스 상황입니다. 하나의 인스턴스가 스탑 상태고 두 개의 인스턴스가 터미네이티드, 즉 중단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오토스케일링과 관련된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생성하는 명령을 땅 때렸을 때 인스턴스가 하나가 생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턴스 하나가 왜 생성이 되죠? 최소 한 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겠다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이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스턴스 숫자를 조금 높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위험하게 높이지 마세요. 요금 폭탄을 맞습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땅 쳤을 때 이렇게 OK Created Auto Scaling Group이라는 메시지가 떴죠. 그리고 제가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와서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서 펜딩 상태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러닝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인스턴스를 생성한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잘 생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은 as describe 그리고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기 전에 마이너스 h라고 해주게 되면 조금 더 보기 좋게 화면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한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룹 네임은 my 그룹이고요. 런치 컨피그는 my lc, availability zones는 apnortheast1b라고 되어 있고요. 로드 밸런서는 my 로드 밸런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 min 사이즈는 1, max 사이즈는 5, 그리고 desired capacity는 1인 상태인 거죠. 그리고 현재 이 로드 밸런서 아니죠. 이 my 그룹이라고 하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속해 있는 인스턴스들의 리스트가 밑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인스턴스 아이디가 1db45로 시작하는 인스턴스가 이 northeast1b라는 availability 존의 state, in-service, 서비스가 시작된 상태고 status는 healthy, 건강한 상태다 라는 이렇게 메시지가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우리가 방금 생성한 인스턴스가 idb450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방금 봤었던 명령에서 idb450으로 시작하는 인스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생성한 그 인스턴스가 myLoadBalancer라고 하는 LoadBalancer에 잘 등록됐는지를 확인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Instanc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인스턴스가 하나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Out of Service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인스턴스가 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 또는 뭐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롤오버를 해보면 Instance Registration is still in progress라고 되어 있죠. 즉, 인스턴스를 로드 밸런서에 등록하는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다. 조금 기다려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토스케일링을 통해서 생성한 인스턴스들은 자동으로 My Load Balancer라고 하는 이 Load Balancer 서비스에 등록이 돼서 사용자가 이 로드 밸런서의 URL, 즉 여기 있는 디스크립션에서 디스크립션을 클릭했을 때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있는 이 주소를 통해서 접근했을 때 로드 밸런서가 그 로드 밸런서에 등록되어 있는 인스턴스로 자동으로 부하를 분산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주소를 제가 카피해서 자,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가 topic.php를 입력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로드 밸런서가 리턴한 것이 아니라 로드 밸런서가 연결해준 EC2 인스턴스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이 결과를 리턴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를 제가 생성을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스턴스를 삭제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실습을 뒤에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 거를 따라하지 마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삭제 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오토스케일링은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쫙 늘려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스턴스가 늘어난 상태에서 그것을 회수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이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토스케일링을 삭제하는 명령을 보여드릴 건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삭제하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as 그리고 delete 그 다음에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하고서 my 그룹이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서 yes를 누르면 삭제가 될까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이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통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만약에 이걸 삭제를 하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정석인데요. 하나는 as update autoscaling group이라는 명령으로 my group이라고 입력하고요. 예, 여기다가 autoscaling group에 변경하고 싶은 값을 입력하는데요. min size를 0으로 하고 max size를 0으로 하게 되면 min값, 최소값과 max, 최대값이 둘 다 0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생성되어 있는 인스턴스들이 삭제되는 겁니다. 자, 엔터를 쳤어요. OK updated autoscaling group이라고 나오고 자, describe autoscaling group으로 명령을 내려보면 자, 여기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 번 더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생성했었던 인스턴스가 터미네이팅, 즉 중단되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제가 요거를 콘솔로 가서 리프레시를 해보면 자, 아까 생성됐던 인스턴스가 터미네이티드 되어 있다. 즉 삭제됐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AS delete auto scaling group 하고서 my group 이라고 입력하면 이제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삭제를 할 때 민값과 맥스값을 조정하는 게 좀 번거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걸 조정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뒤에다가 마이너스 D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D라고 하는 옵션은 이 강제로 삭제를 하는 옵션이고요. 이 옵션에 의해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등록되어 있는 이 그룹을 통해서 생성된 EC2 인스턴스는 일괄적으로 삭제가 되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도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OK deleted auto scaling group이라고 떴죠. 자, 그러면 describe auto scaling group을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no auto scaling group found라고 나오죠. auto scaling group이 모두 삭제됐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uto scaling group에 대한 긴 내용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동영상에서는 한번 auto scaling 활동이 일어났을 때 몇 개의 인스턴스를 추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인스턴스를 추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보는 폴리시, 우리말로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